다음 중 홍삼의 6대 기능성으로 틀린 것은? 1.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2.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3.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해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4.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5.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6.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7. 모르겠다. 힌트가 필요하다. 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고요. 이상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꾸만이었습니다.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